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5월 21일 화요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비교해보라. 이 구절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심판은 성경 전체에서 두드러지는 주제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미래 심판의 때를 가리키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고 부언했다.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에게 어떤 분명한 선언이 주어졌는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최후의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 누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 보여주는 심판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을 읽어보라. 왜 예수님은 이 두 무리의 신자들을 그토록 다르게 대하시는가?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판결이 결정되면 바로 그때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고 한 간단한 구절에 구주의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각시대 디징투 428.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용서, 죄로부터의 자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최후의 승리까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교훈입니다. 주께서 최후의 상을 주시기 전에 누가 상을 받을지를 보여주며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성경은 말한다. 묵상.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후의 상급은 어떤 것입니까? 적용. 어떤 최종 결과가 주어질지 하늘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대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합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조사 심판의 필요성.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소의 정결은 조사 심판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 조사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사업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상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살아남는 이들 378. 운명을 결정하는 시험의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의 공로를 굳게 의지합니다. 주님을 속히 뵙기 원하는 기대로 매일의 삶에 충실하게 하옵소서.